시집이나 장가를 두번 가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. 제가 근데 저 결혼을 두 번이나 했어요. 근데 처음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 거를 많이 주셨을까. 예, 예.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. 막 경험은 없는 거를 내가 막 어디서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이건 무당 선생님으로서의 경험담이니까. 네, 네, 네. 그런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조심스럽게요. 네, 네. 손님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A라는 남자를 만났어. 네. 근데 이 남자가 못 채워준 건 B라는 남자한테 내가 경험하지 못한. 왜? 인생은 길잖아요.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인생은 한 번씩 로맨스를 찍고 싶은 게 사랑인 것 같아요. 내가 30대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로맨스가 없어. 40, 50대에 혼자가 됐어.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거를 채워줬다. 그럼 그 사람한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은 똑같은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.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남의 가정은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 그걸 채워주네? 그냥 그런 사람한테 사랑이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볍다고 해야 되나? 진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진정성인 것보다 금방금방 진료하는 거예요? 아니죠. 그 사람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겉포장만 보잖아요. 네. 아, 쟤 이혼했네. 이혼했을 때는 저 여자가 뭐 잘못했네. 저 남자가 뭐 잘못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말을 안 해서 모를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디테일한 거. 또 아니다 싶을 때는 가감하게 정리하고 새 사람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다시 새 빈 그릇에 새롭게 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만 그 그릇은 서로가 노력을 해줘야 돼. 근데 서로가 노력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삶보다는 그래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내가 새로 공들이고 새로 잘하고 그게 더 그 사람이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. 결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진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궁합이나 청색연분이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. 네, 손님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신랑이랑 부인이랑은 안 맞았어. 뭐 부분이 안 맞아.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. 그러면 되게 잘 맞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적극 추천드려요.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만 지금 이 노후에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그걸 겪었나 보다. 왜? 그 사람이 겉모습이 잘생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젊었을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. 왜 사람이 젊었을 땐 그러잖아.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것만 찾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 속을 보거든요. 겉으로는 볼품없고 진짜 막 손에 손톱에 떼도 많이 끼고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옆에 지나가는 것도 싫어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정말 내면적으로 본다면 진짜 진국인 거예요.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을 많이 겪다 보면 그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. 속이 정말 꽉 찬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은 보면 지금 만나시는 분은 천생연분인 것보다는 네. 뭐랄까 진짜 이것도 제 경험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옷 잘 입고 얼굴 잘생기고 내가 어디 내보낼 때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내가 선호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왜 힘들 때 내 한마디 들어줄 수 있는 사람.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뭐에 가슴 아프게 울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옆에서 토닥거려주는 사람.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.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불편한 거를 감싸줄 수 있는 남자.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 드물어요.